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첩첩산중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에 있는 산골농장부지 할만한 땅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완전히 뭐 고립무원이다. 첩첩산중 제일 끝자락에 있는 땅입니다. 골짜기는 골짜기다. 지금 우리 땅 안에 지금 어린 사과 묘목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묘목이라고 칭하면 좀 그렇고, 일단은 그 한 3-4년생 된 어린 사과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땅은 총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세, 네, 다섯, 한 여섯 다랑이 정도 되어진 땅입니다. 사과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땅 안에 요 연못도 포함됩니다. 자, 이 큰 웅덩이 이렇게 해야 되겠나. 저수지 하면 좀 작아 보이고, 웅덩이 가면 커 보이고, 소류지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넓어요.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깨구리는 많더라고요. 산깨구리는 많아요. 북방산 산깨구리가 많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완전히 첩첩산중이다. 자, 인근에 이제 이 동네가 이제 따뜻한가, 묘가 많아요. 묘가, 저기도 묘고 저기도 묘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땅 전체적으로 다 지금 볼 수 있겠네요. 자, 우선에 우리 땅 현재 위치가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부터 먼저 보고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밑에 하단부부터 해가 쭉 훑어서 올라오겠습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 하단부에 왔는데요. 하단부 밑에는 낡은 폐축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에 있는 축사는 앞으로 짐승을 못 키운답니다. 허가가 안 난답니다. 그래서 폐축사로 지금 이탁하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폐축사하고 우리 땅 사이에 지금 전봇대가 하나 있습니다. 전봇대 이쪽 방향으로 전부 우리 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제일 밑에 다랭입니다. 양지바랑이는 양지바랑가 봐요. 우리 땅이 지금 정남향으로 되어진 땅이기 때문에 매실나무가요. 매실 맞나? 매실 맞지? 꽃이 이리 피가지고 이쁘다. 자, 여기가 이제 제일 하단부 우리 땅입니다. 사과나무 쉽게 되어져 있고, 개운기가 서가 있는 저 부분에 지금 지하수가 꼽혀 있는 것 같아요. 지하수를 팠다 그러더라고요.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 그 조리식 판넬집 저 매물도 같이 지금 포함된 금액입니다. 무허가 건물이에요. 저거는 전용을 안 받고 그냥 건물을 지신 것 같은데, 저거는 농지증이 발급이 되려나 안 되려나 곤란태. 자, 농사용 전기가 인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어 가지고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자, 사과나무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세 다랑이 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쭉 올라갑니다. 여기서 다 보이잖아, 그죠? 다 보이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위에 다랭이, 요거가 이제 네 다랭이 채입니다. 다섯 번째 다랭이는 저수지입니다. 소류지입니다. 소류지. 저쪽 방향이 정남향입니다. 축사가 보이는 방향이 정남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얀 매실꽃이, 하얀 매실꽃이 피가 이쁘다. 봄이 왔어요, 봄이. 아이고, 이쁘다. 하얀 매실꽃이 이쁘다. 탐스럽게 피었다. 자, 우리 땅 제일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자, 요거가 이제 다섯 다랭이째 소류지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땅 허실이 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지금 사장님께서 샀는 가격 그대로 지금 매물로 나와 있다는 거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 샀는 가격 그대로 지금 매매한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축사 쪽이 정남향이에요. 정남향. 사과나무는 내가 봤을 때는 수지 타산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차라리 이곳에다가 사이머스께서 심으면 어떻겠노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곳은 경남 합천군 야로면 더감리에 있는 땅인데요. 부지 면적이 3074평입니다. 총 면적이 3074평인데 실사용 면적은 그렇게 돼 보이진 않습니다. 왜? 저쪽에 지금 가건물이 서가 있는 조리집 판넬집이 있는 저 땅도 현재 3074평에 포함되는 땅이고요. 그 다음에 요마 요거 소류지도 지금 3074평에 포함되는 평수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허실은 있다. 그래서 날라갈 거 다 날라가고 한 2000에서 2500평 정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라는 추측이 듭니다. 정확한 거는 재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가건물이 서가 있는 저 땅도 맞고요. 지금 제 뒤편에 소류지도 3074평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땅 인근에는 산소가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혐오스러우면 혐오스럽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뭐 내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불순연스러워요. 지금 저 뒤에 저도 축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소를 안 키웁니다. 저것도 나중에 사여가지고 저기다가 집을 지면 어떻겠노 라는 생각도 들고, 완전히 뭐
그 저 밑에 축사 저것도 사여가지고 완전 이쪽에 내 낙원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앞에 축사도 사였고 제 뒤편에 있는 축사도 사여버리면은 완전히 이 동네는 내 땅이네. 완전 내 공원이다. 내 낙원이고 요새다 요새. 자, 이곳의 지역은 보니까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옵니다.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2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할매할배 산소가 조성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한자 뭐라고 써가 있는데 저기 배씨 할배하고 김씨 할매네. 어쨌든 할배할매요, 양지 바른 곳에 산소 잘 쓰셔가지고 호선도 잘 되게 해주 있어. 산소 잡자리 좋다. 자, 이곳도 봄매물 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 사람이 살았대요. 컨테이너네. 컨테이너에 판넬을 얼기설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우선에 비 피하는 곳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꾸며가지고 농막식으로 해서, 그죠? 그렇게 꾸미시면 되겠다. 아, 지금 멧돼지가 내려오는 관계로 울타리를 다 쳐놨네.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하겠다. 아, 또 요 양지 바르고 산소 더 좋다. 이거 봐, 멧돼지 놀이터. 이 소나무가 일본 소나무예요. 우리나라 육성 아닙니다. 저기 우리나라 육성이고 여기 이제 일본 소나무네. 리끼다 소나무네. 리끼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토종 육성이고. 자, 저는 또 저쪽 제 차가 서가 있는 저기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이거 골짜기 다 사모아뿐만 나만의 왕국이 되겠다, 그죠? 인근에 산소가 많다. 저쪽 편에 저기도 산소네. 터가 좋은갑다, 여기가. 뭐, 뷰는 좋습니다, 그죠? 전망은 좋다. 자, 그래서 이게 사과나무를 식재해 놨는데 다 뽑아버리고, 제 생각은 샤인머스켓, 포도 농사를 짓든지 또 아니면은 연동식으로 해서 시설을 해서 잎채소 재배 단지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해발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그 잎채소 상추라든지 요런 작물들이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리고 산골짜기 산꼭대기에 있는 땅이지만은 지금 물이 부족함이 없이, 여기 보십시오. 이 저수지도 우리 땅 안에 속해 있으니까 이 물을 이용해서도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으니까, 아, 요 샤인머스켓 농장 아니면은 잎채소 재배 단지로 활용하면 어떻겠노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혹시나 매입하시는 분은 각도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저 앞에 폐축사는 앞으로 점점 못 키웁니다. 낙동강 수계에 걸립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축사도 지금 비어진 상태인데 여력만 되시면은 앞에 축사 뒤에 축사 다 매입을 하셔가지고 농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노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멧돼지 같다. 멧돼지 띠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남 합천군, 어씨 울신스럽네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멧돼지 달려오면은 튀어야죠 차로. 어씨 멧돼지가 커. 요즘 깨구리가 엄청 많아요. 여기 북방산 깨구리 있죠. 우리 겨울 되면 맨날 이거 짜먹잖아요. 북방산 깨구리가 여기 소복하 있어요. 민물고기 있는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용도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자. 이거 매매 금액은 사장님이 땅 샀는 가격 그대로 지금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남 합천 야루에 있는 땅 산골 오지, 두메 산골 농장 부지 할 만한 땅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과나무는 뽑아내고 샤인머스켓이라든지 정남향이니까 샤인머스켓이라든지 잎채소, 상추라든지 이런 걸로 재배를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민물고기 좀 사여가지고 여기 낚시도 해도 됩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